그럼 이제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이제 많은 지소미아 파기 이런 안보 파괴 행위들이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북한이 현재 우리가 요격이 불가능한 현재 5종 세트를 갖췄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이 그냥 북한의 현재 북한의 자비에 의해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거죠. 선의에 의해서. 선의에 의해서 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예, 것인데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한미군도 스스로 위험 때문에 철수한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런 그런 군사적인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왜? 방어가 불가능하면 우리도 공격 능력을 갖춰서 군사적인 균형을 갖추는 게 우리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데 핵 보유 방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 우리 한국당의 주한미군이 전술 핵탄두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으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려고 그러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한반도에다가 전술핵을 바로 갖다 놓기가 힘들다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괌까지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할 수 있는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7월 달에 미국 국방대학의 연관급 장교들이 그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예, 핵공유 보고서를 예. 이제 썼죠. 예. 네, 썼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일단 한국과 일본, 미국의 F-35 전투기가 그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고 탑재한 다음에 예. 그러다가 이제 핵을 장착했다가 운용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하는 훈련을 계속하다가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가 이제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공격이 임박하면 핵탄두를 그대로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옮겨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사용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F-35에 장착을 해서 주한미군이 가져왔다가 일본과 미국이 공동 사용하는 이런 핵공유 협정을 우리가 맺게 된다면 핵을 바로 한국에 갖다 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괌에 있는 핵탄두를 언제라도 우리가 공동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해달라고 요구해도 말 안 들어주고 핵공유 협정도 만약에 미국이 안 들어준다면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독자적 핵무장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공격할 능력을 갖춰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그런 치욕은 겪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또는 핵 독자 개발을 하려면 우리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 요청하거나 협조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할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주한미군을 내쫓으면 내쫓지 핵 공유라든가 전술핵 재배치는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도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돼가지고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자손 대대로 전쟁은 없다라고 현재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기고만장하면서 왜 맞을 짓을 하냐 소리를 자꾸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고 뭐 그다음에 정말 요즘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먹고 앉았어도 계속해서 북한에 아주 어떻게 굴종적이고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기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INF 조약을 파기하고 바로 직후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좀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조율이 돼서 네. 우리 한반도를 지키는 정말 필수 전력으로서 활용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말이죠. 예, 예. 이 에스퍼 장관이 첫 마디를 호주 시드니에서 했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퍼 장관이 미군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미군을 얘기했습니다. 미군이 현재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미국은 중거리미사일을 전진대 체계된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데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은 바로 산동반도에 있는 중국의 기지로부터 바로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핵미사일이 바로 이 평택 기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한 80여 발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이거는 뭐 미국의 DIA 평가가 2017년 12월까지가 65발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년 한 8개월 정도 흘렸기 때문에 현재는 한 10여 발 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한 80여 발 될 것 같은데 그 80여 발이 제일 먼저 타격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싸움할 때도 제일 센 사람부터 때립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미군이 세니까 주한미군부터 때릴 겁니다. 그러면 미군은 현재 북한군의 핵탄두의 제1차 타격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북한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는 좀 사거리가 긴 지대지 미사일이 필요한데 중거리 미사일이 바로 500km부터 5,500km인데 중국 타격하려면 한 뭐 1,500km, 2,000km면 되고 예. 북한 타격에도 한 800km는 돼야 됩니다. 우리도 8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듯이 예. 북한 내륙까지 타격하려면 800km짜리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에이테킴스 300km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다가 북한을 타격하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내륙까지 예. 때리려고 하면 800km짜리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면 그 나라의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찬동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주장이나 장군의 소리에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중거리 미사일이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핵탄두가 따라 들어올 거로 저는 봅니다. 당연하겠죠. 예. 예. 처음에는 현재 상태에는 미국은 현재 중거리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만 장착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이 핵으로 평택을 공격하려고 북한이 핵으로 평택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미군이 거다가 재래식 탄두만 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핵탄두가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아닌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좋다. 우리가 당신들 중거리 미사일 들어오는 거 허용해 줄 테니까 그 핵탄두 따라 들어오는 거 우리 핵 공유하자. 우리 같이 쓰자. 나토식으로. 라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석이조가 되죠. 네, 핵 공유도 하고 미국의 이 미사일들이 북한의 핵탄두도 견제해 주니까 우리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올바른 대통령 후보가 네. 바로 밸런스 오브 뉴클리어 파워, 핵 전력의 균형을 선언하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시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미북 비핵화 협상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자, 미국과 그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있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이하고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비핵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비핵화 회담 자체를 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년 11월 달에. 그렇죠. 재선.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담을 이끌어가지고 이게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도 안 하고 ICBM을 쏘지 않아서 미국 국민들이 더 안전해졌다. 라는 선전을 계속해서 대선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북한의 언술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들면은 예.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설명이 있었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다가 F-35 같은 살인무기들을 자꾸 이렇게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위협 속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더 이상 할 흥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 사거리 500km짜리 이번에 쐈는데 500km짜리 완성이 되면 제일 먼저 평택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여기도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 다음날 또 리용호 외무상이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외무상의 담화 발표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무상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미국과,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잘 돼가다 깨진다. 대화의 해방꾼이다. 그래서 폼페오는 독초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 카운터파트입니다. 대화를 카운터파트한테. 그러네요. 독초와 같다. 해방꾼이다. 이러면 앞으로 안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리용호가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따위로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다. 우리는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세게 나갑니다. 이거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회담의 문턱,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재를 해제시키겠다는 건 전략이 될 수도 있으나 중국의 지원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견딜 수, 제재를 견딜 만한 힘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가서 대화를 결렬시키고 완전히 파탄시키지 않으면, 아쉽습니다만 대화를 결렬시키면서 굉장히 길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중국의 지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중국의 지원이 있었길래 북한이 이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6월 20일 날 북한에 왔었습니다. 북한에 와서 김정은과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에서 몇 가지 약속했는데 첫 번째 식량 100만 톤을 주겠다. 쌀 80만 톤, 그다음에 옥수수 20만 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북한이 뭐 통상 식량 생산량이 한 500만 톤 조금 넘습니다. 500한 20만 톤 되는데 만약에 100만 톤을 지원하면은 부족한 양이 한 20~3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견딜만 하지요. 그러면 외부에 뭐 다른 도움은 필요 없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돈 문제인데 현재 중국이 북한에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죠. 예. 그럼 뭐로 주느냐? 관광객을 보내는데 통상 북한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그 관광객이 중국인들이 보통 평양에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은 10만에서 20만이었습니다. 통상 10만에서 20만인데 작년도에 120만 명이 됐고 1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처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친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120만이 됐고. 예. 그런데 앞으로 올해 약속을 했는데 6월 20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500만 명으로 늘리겠답니다. 500만 명. 500만 명이 북한에 가서 그 대집단 체조 같은 거 보면은 집단 체조 굉장히 비쌉니다. 예. 제일 비싼 자리는 800유로. 오. 제일 싼 게 100유로쯤 돼요. 그러면 중간에 한 300유로 된다면은 그거 하나 보는데도 중국 사람들한테 300유로 뺏는 겁니다. 이게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자, 이 500만 명이 북한에 쓰는 돈을 평균 잡아서 한 300불 된다 치면은 이게 15억 불입니다. 아까 식량을 100만 톤 준다는데 제가 그 대충 쌀은 한 톤당 600불, 옥수수는 300불 정도로 계산해서 해봐도 한 5억 5천만 불 됩니다. 합치면 한 21억 불 정도 더 되죠. 예. 북한이 연간 한 20억 불에 밖에서 돈이 수혈되면 체제가 유지됩니다. 체제가 유지돼요. 정상 재결 때는 10억 불만 돼도 되는데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20억 불 정도 필요해요. 수출이 워낙 안 되니까. 그럼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돈이 고갈될 거라고 우리가 쭉 판단했어요. 국정원에서도 예, 판단했고 예, 예. 외화가 고갈돼서 2018년 연말이면 돈이 고갈돼서 체제가 위기 상황에 갈 거라 했는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게 해킹을 하는 겁니다. 해킹. 우리 암호화폐라든가 이 블록체인 그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2015년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3년 반에 걸쳐서 20억 불 정도의 그 외화를 해킹해서 수입을 올렸다라고 이제 UN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북한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UN에 적발된 게 20억 불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예. 적발 안 된 게 있죠. 그래서 통상 보면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북한의 해킹 능력을 보고 하는 축복을 보니까 연간 한 10억 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굉장히 세상에 막 퍼진 이건 시간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억 불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 미세를 했다. 북한이 아직도 연간 수입이 10억 불 정도 더 있다 그러면 조금
체제가 더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다 하는 판단. 거기다가 또 중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한 20억 불 정도의 돈을 또 추가로 주고 또 하나 빼먹었습니다. 원유를 하나 빼먹었는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받는 것은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50만 톤씩 줍니다. 어떤 해는 한 50만, 2, 3만 톤 되고 그다음에는 48만 톤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 국제 원유값이 변하기 때문에 중국이 예산 확보 안 돼서 그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 통상 보면 한 50만 톤씩을 공짜로 그냥 줍니다. 그런데 유엔 제재가 심해지고 하면서 또 그다음에 그 김정은이가 작년 3월 달에 첫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이후로 원유 공급량이 두 배로 늘지 않았나라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원유 문제에서도 북한이 통상 보면 원유 50만 톤에 정제유 50만 톤 하면 100만 톤이면 뭐 전투기도 날리고 뭐 동계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선이 이제 쓰기도 하고 자동차도 굴리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 원유 공급하지 먹을 거 충분하지 관광객 500만 원이나 들어오지 그럼 북한 체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이 제재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사거리 한 5,600km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올해만 해도 벌써 9회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쏘았는데 통상 그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십니까? 그 미사일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80년대에 북한이 중동에다가 팔아먹은 스커드 미사일 값이 얼마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3,000km 사거리짜리 BM-25라 해서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걸 이란에 팔아먹은 거, 이란에 한 20발 정도 팔아먹었어요. 그때 그 값을 이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00년대 초입니다. 2004년 오는 그때 이제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파키스탄에다가 노동미사일을 이제 10발을 이제 팔아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1억 5천만 불 주고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 기술까지 갔기 때문에 노동 미사일은 대개 한 1,000만 불 정도 되지 않나 90년대 가격으로 예.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 그래서 통상 보면 이번에 미사일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이스칸데르급은 값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 보면은 이스칸데르급은 한 뭐 그 값을 많이 친다면은 이거 재판들이니까 한 뭐 1,000만 불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 정도야 그건 뭐 돈을 많이 못 받을 겁니다. 그건 뭐 한 뭐 50만 불이나 100만 불밖에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잡아서 북한이 쏘았던 18발을 한 500만 불 정도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게 9,000만 불입니다. 대개 한 1억 불 가까이 되니까 북한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벌써 현금 1억 불 정도 쓸 만큼 돈을 썼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거짓말입니다. 1억 불이면은 식량을 통상 한 1억 불이면 한 35만 톤, 한 40만 톤 정도 사겠네요. 네. 북한 경제에 상당히 도움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양인데 그렇게 막 쏴대는 걸 봐서는 아직도 아마도 계속 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초대형 방사포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몇 번 더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돈이 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북 식량 지원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식량을 주는 것은 아쉬운 사람이 아쉽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니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장관급 회담을 좀 하자.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식량 얻어먹으려면 온갖 좀 조금 비굴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장관과도 회담을 했어요. 그렇죠. 베이징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서울까지 내려와서 회담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북한 애들 만나보면은 예. 회담 대표부터 밑에 쫄병까지 전부 다 저한테 질문이 쌀 줄 거냐 이거만 물어봅니다. 참 치사하죠. 야, 그때는 굉장히 다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는 그렇죠. 증거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건 수입이 있어서 돈도 여유가 있고 예. 식량도 중국이 100만 돈 준다고 하니 아쉬울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김정은이가 그 뚱뚱한 배를 내세우고 너털 웃음을 있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교수님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나라를 주권을 되찾았죠. 근데 만일에 말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위기 상황이 점점 극대화돼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대남 전략, 적과 통일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는 나라를 다시 찾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다 아마 김씨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를 갖다가 뭐 어버이 수령으로 부르면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우리 그 GP 철수를 하고 근데 전방에 있는 탱크 전시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파괴를 하고 탱크 장애물, 대전차 장애물을 이제 파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안 철조망도 많이 걷어 없애고 그러고 있죠. 이것이 무슨 뭐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국가 안보에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대전차 장애물이 그게 뭐 필요가 있느냐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걸 더 시간을 짧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30분만 시간을 벌면 얼마든지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제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벌써 김정은이가 2012년도 8월 달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하는 작전 계획을 짜라 그래서 작전 계획이 완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2015년도를 통일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작전 계획을 다 짜놨던 겁니다. 우리 그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통일 원년 기억하시죠? 예, 현재 계시잖아요? 예, 예. 그게 전부 다 핵무기를 사용해서 일주일 내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짰는데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그냥 당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다 이룬 이 아름다운 나라를 갖다가 북한 김정은 수중에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현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만은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고 불과 2년 후에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진전되고 있고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봉 교수님 나와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장군의 소리도 그렇고 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보 파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과 통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 더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보루가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